노하우까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안전정보를 받습니다. 외계탈출 넘버 1. 탈출 넘버원 변함없이 새롭고 활기차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아빠, 엄마, 안녕히 다녀오세요. 네. 오늘은요 초대형 스케일의 정말 재밌는 실험으로 일터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네. 미끄러짐 사고에 대해서 제가 네.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추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꼭 알아두셔야 될 안전 상식은 물론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네. 가장 많이 일어나는 어린이 관련 안전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것을 준비했으니까 예.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이 기대와 함께 해주신 오남매 여러분들 지금 나와 계신데 또 소개를 또 해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 넘버원의 든든한 우리 두 기둥이시죠. 큰형님 조영기 씨, 둘째형님 김 씨. 예. 아, 사랑스러운 막내 여동생이 나오셨네요. 이지혜 씨. 이지혜. 그리고 동갑내기 셋째죠. 크라운 제이와 장근혁 씨. 예. 상큼하고 발랄하고 또 깜찍한 동생이 함께해 주셨어요. 큰형님 환영사 말씀도 해주셨어요. 아유, 우리 또 이지혜 동생 또 예. 오랜만에 앨범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언제나 깜찍, 발랄, 예. 영악 예. 뭐 여러 가지 갖고 있죠. 두 눈이 예. 초롱초롱하고 예, 예. 그렇지. 러미 러미 그렇습니다. 사랑받는 거죠. 너무 좋아요. 아, 그럼요. 예. 한 번만 불러주세요. 멜로디요? 네. 원, 투, 쓰리, 포. 러미, 러미, 러미. 우리 알아요. 알지요. 저희는 다른 MC도 다른 MC도. 그러면 네. 뭐 저희들이 살짝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이 자리에서 그럼요. 짧게 한 소절 또 우리 지혜. 야. 친구는 오늘로 끝이야. 그러게요.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가사네요. 오늘로 끝이야. 자, 그리고 예. 나는 이 예. 크라운 제가 나올 때마다 네. 화들짝 놀라요. 왜요? 장동혁 씨를 보면서 어? 왜요? 아, 둘이 동갑이래잖아. 아, 그렇게 정말, 생각하시면 돼요. 성형수술의 비포 애프터. 아. 쉽게 생각하면. 근데 저도 동갑이에요. 네? 아, 세 분이? 셋이 동갑이에요. 아, 예. 진짜요? 장, 친구예요. 장동혁 씨는? 친구 동갑은 방금. 동갑인데 띠동갑이라는 거. 아, 센스쟁이. 아, 센스쟁이. 헤비는 아. 바람둥이, 도마지는 박앤세이. 예.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죠. 네. 네. 주의사항에서 안전표까지 꼭 알아야 할 안전상식을 만장일치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구동성 공공의 답! 자, 문제로 드리는 주의사항이 어떤 물건의 주의사항인지 만장일치로 맞춰주시면 성공입니다. 한 분이라도 틀리면 다섯 분 전부가 밀가루를 맞습니다. 이재 씨. 네. 아시죠? 네. 룰은요? 자주 보고 있습니다. 아! 러브 미, 러브 미, 러브 미. 자, 오늘 첫 번째 문제는요. 시청자 아이디가 EH2920 이은하님께서 보내주신 주의사항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어떤 물건의 주의사항일까요? 제품 내 플라스틱에 의해 다칠 염려가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제품 내 플라스틱에 의해 다칠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질의 한 부분이 플라스틱인 거죠. 거예요. 그렇죠. 네. 야. 저 느낌 왔습니다. 뭐? 정답이 눈에 보이네요. 뭐예요? 정답이 모니터 화면에 웃고 있어요. 시륵처럼 어둠같이 다가오는 달콤한 유혹. 아이들 치아 썩는다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시커먼 거. 치아 썩는다고. 치아 그거 용기를 보면은 싼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이 용지로 돼 있는데 비싼 거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용기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녹는 것도 문제지만 파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람이 다치는 것 같은데요. 사람이 다치는 네. 거 아니야? 어차피 제품이 사람이 제품은 손상된다 그러지 다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맞아. 와야 야야야야. 러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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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미. 제품이래요. 그렇죠. 제품 내 플라스틱에 의해. 아이들 치아 방지를 위해서 저녁에 이거 먹지 말아라. 까만색. 달콤한 사탕 말고. 까만색. 까만색. 아.
뭔지 아시죠? 아, 네. 녹는 거, 녹는 그렇죠. 거. 그렇죠. 네. 녹는 거. 아, 그거를, 그게 포장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한 개씩 들어있는 그 진공 포장돼 있는데 용기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게 많아요. 비싼 거는 백화점이나 이런 데 판매하는 거. 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플라스틱이 굉장히 얇아서 같이 꺼내다가 손에 뵐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음 좋아요. 세 글자? 네, 세 글자. 글자. 세 글자. 까만 거. 세 글자. 까만 거. 제품 내에 플라스틱에 의해서 다칠 염려가 있으니 주의하십시오라는 주의사항이 들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 결정하셨죠? 외쳐주십시오. 하나, 둘, 셋. 초콜릿. 초콜릿. 과연 정답일까요? 맞아. 괜찮아. 시간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아주 쫄았어. 이 정도의 희생은 뭐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뭐 첫 그렇죠. 예상 정답치고는 뭐 썩 내용이 있는 예, 뭐 상당히 뭐 납득이 가는 예.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전혀 뚱딴지 같아 않은 예. 예. 뭐 그런 거였어요. 괜찮았어요. 자 어디 그럼 힌트 좀 드릴까요? 네. 괜찮았어요. 예, 우리 개그 콘서트의 한 코너를 저희가 패러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넘버원 TV 이혁재 기자입니다. 막바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9월 초 운동 출신 유명 MC인 강병규 씨에게 더위를 이겨내는 노하우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병규 씨, 더위를 이기는 특별한 방법이 있으십니까? 뭐 제가 뭐 더위를 이기는 방법은요. 뭐 일단 별로 없고 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뭐 영화관 같은 데도 가고 또 지하철 타면서 서울 곳곳을 또 구경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저렴하게 이렇게 그 더위를 이기고 있습니다. 네. 여러 여자들을 동시에 만나는 스릴감에 더위마저 느낄 시간이 없다는 강병규 씨, 수많은 여자분들에게 돌을 맞게 될 그의 내일에는 싸늘함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 넘버원 이혁재 기자였습니다. 희한하네. 마이크예요. 희한해.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마이크가 아니에요, 저건. 그렇죠, 마이크가 아니었죠. 우리 녹는 거. 그렇죠, 김과류. 아이들이 녹는 거. 응. 김과류인데 그 초콜릿은 맞긴 맞네. 그렇죠. 콘으로 돼 있는 거. 그렇죠. 맨, 맨 마지막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그 그렇죠, 맞아요. 녹아서 없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고기에 이렇게 그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영어. 영어로. 자, 2차 시도입니다. 하나, 둘, 셋.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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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타임. 하나, 둘, 셋. 아이스크림. 김 씨는 지금 안 해치고 계세요. 아, 전 발음이 너무 세서.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건지. 김 씨만 개인적으로. 하나, 둘, 셋.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 먼저 먹고 간 것 같은데. 자, 수학이, 수학이 가까이 되시고.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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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정답일까요? 정답! 제품 플라스틱에 의해 다칠 염려가 있으니 주의하십시오는 바로 콘 아이스크림의 주의사항입니다. 아이스크림을 싸고 있는 그 과자가 있습니다. 네. 그 과자를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리면서 눅눅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콜릿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콜릿이 그 얇은 고깔 모양의 그 플라스틱에 들어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를 물고 빨고 핥다가 입술이 찢어지고 베이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무심코. 이거 두 번째 문제는 어느 분이 또 보내주셨죠? 표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 표. 예, 제작진이 직접